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커피마스터 강사 한창환입니다. 이 시간서부터 여러분들에게 향기로운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커피 도구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. 커피는 불과 250년 만에 세계인의 미각을 사로잡았습니다.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커피와 차만한 것이 드문데요. 커피를 잘 이해하고 잘 마시면 글로벌 시대에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이만한 가치가 있을까 싶습니다. 오늘은 드립 커피, 가장 손쉬운 드립 커피하고 또 프렌치 프레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. 여러분들이 이런 간단한 도구로 커피를 내리면 행복한 그다음에 향기로운 생활을 만끽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네요. 같이 따라서 한번 커피를 만들어 볼까요?